매번 봐도 너무 떨립니다. 예. 예, 예. 이승철 씨 어서 오세요. 야, 대부야 역시. 예. 돌려 볼까요, 그러면? 슬슬. 어, 저, 예. 형님 돌려 주시죠. 예. 아주 살짝 살짝 돌려서 살짝 일기장이 나왔네요. 연습 좀 해보시고 오시지. 아, 연습 뭐 일기장 괜찮죠. 그 용화원 형제가 쓴 노래인데 예, 예. 브레이브 걸스 잘 되잖아요. 지금 되는 사람은 되네요. 그렇죠. 네. 뭐 일단 들어야죠. 어,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일기장. 진짜 이런 노래를 들어요. 나오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. 아, 됐구나. 그래서 일기장 노래. 노래 좋았던데. 노래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깐들어도 명곡. 근데 이게 모든 게 시기가 있는 거야. 아, 그런 거. 때가 있고. 지금 용감 이제 잘 되니까 이 노래 괜찮게 들리지 않나요? 어, 역주행하는 거 아닐까? 정말 헤어진 건가요? 야. 요즘 일기장 누가 쓰나요? 아니 다이어리도 아니고 일기장이라고요? 누가 일기장을 쓴다고 이런 노래 만들어요? 어? 그럼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. 어, 또, 예. 좀 힘을 잘 조절하세요. 일기장 또 나와라. 아, 2년이 걸렸습니다. 2년이. 네. 이건 제가 쓴 노래라 괜찮습니다. 네, 괜찮네요. 저기 뭐 어쩔 수 없죠. 바로 돌려주세요. 바로 한번 돌려. 예, 똑강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. 이제. 예. 오! 아, 하루에 일기를 몇 번 쓴 겁니까? 네, 돌아버리게. 일기장은. 예, 일기장을 또 한 번 쓰는 거야. 이 되는 야. 되는 사람이야. 방학 때 몰아 쓰는 기억이 좀 나네요. 역주행합니다. 예. 역주행 가요. 용용 예. 용용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. 아, 용용아, 역주행 가자. 일기장 좋다야. 아, 일기장 피하러 나왔어. 그러니까. 자, 한 번만 나오자. 한 번만. 오케이. 자, 자. 야 나옵니다. 아니 전화에 이승철도 이렇게 좋아하네. 야 이제는 야 그냥 갈 뻔했잖아. 드디어 우린 나온다. 어 그냥 갈 드디어. 어 진짜. 우린 드디어 나오네. 36년차 가수 35주년 기념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한. 야 드디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. 이렇게 박수 치면서. 헐뛰스 이후 출연하시면서 아, 예. 이렇게 좋아하신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. 나 그냥 갈 뻔했어. 너무 격양돼 있어가지고. 예. 내가 이렇게 나 무슨 월드컵 꼴는 거보다 더 좋아하시.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. 예. 이제 한 번 더 돌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한 번 기회 더 드릴게요. 한 번 더 돌자. 예. 제발. 나 이번에 한 번 더 돌면 와. 일어나라. 오! 아, 살려. 살짝 돌리서. 와! 우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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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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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요? 야, 야 해냅니다 이제. 야, 두 번이 연달아 나왔습니다. 야. 아이고. 1939님이 응감 컬트 응감회에서 이 돌림판 기념 사진 찍는 분은 처음 봤대요. 야, 이게...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. 이 우린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두 번째. 그러니까 쉬운 그림이 아닌데 아, 쭉 들을 수 있죠. 50번까지 시간이 그죠? 어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빨리 어, 예, 예. 빨리 소개하면서 형님 인사 좀 해주세요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노래 잘 들려. 빨리 예. 다음 노래 때 뵐게요. 네 다음 노래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